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? 툭하면 나 대통령 관두겠다. 툭하면 후보 사퇴하겠다. 그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? 저는 그런 거는 저기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어느 누구라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. 하지만 고심 끝에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.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.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